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원종필 관장님 오셨죠? 네. 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는 국가 대체 자료 공유 시스템 드림 아시죠? 네. 공공도서관 그리고 사립도서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체 자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통합 검색할 수 있고 원본을 또 수집해서 이용자가 한 번에 이렇게 다운도 받고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민원 제기들이 들어오고 있고 저도 이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은 중복 도서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물론 이게 오래된 책들이고 또이 공유 시스템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제 도서관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게 좀 현황이 좀 심각합니다. 제가 관장님은 지금 화면을 보실 수 없겠지만 이제 다른 분들 위해서 화면에 띄워드리자면 뭐 불편한 편의점 이런 것들 7건 정도 발견되고요. 그다음에 21세기의 21개 재원, 21세기를 위한 21개 재원 이런 것도 여러 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오래된 조정래 장편 소설 뭐 이런 것들은 뭐, 한열몇개 정도가 중복해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요. 지금 대체 자료 현황이 좋지 않습니다. 1, 2%, 뭐, 10% 안 돼, 아직 늘리고는 있지만, 아직 그런 상황인데, 이 중복 제작 도서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다양한 개별 도서관에 대한 접근입니다. 이 검색은 통합으로 되는데 이걸 직접 열람하려면 개별 도서관마다 일일이 사이트 방문을 해서 따로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야지 이제 열람 및 다운이 됩니다. 요즘 다른 포털들 봐도 아이디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사이트를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장애인 도서관이 이 드림 공유 시스템 드림을 만든 만큼 이것에 대해서 이 간소화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문제 제기되는 것들이 난이도에 의해서 신청이 배제되는 그런 사용자들의 이 아우성이 심한데요. 특히나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업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동양의학 쪽이 많습니다. 침술, 안마, 지압 그러다 보니까 한자가 많은 그런 도서들이 있는데 그런 도서들을 신청하면은 거부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거 어려운 거 하라고 지금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특별히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대책 마련하셔서 그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간단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혹시 번째. 제가 질의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국립극단 김광부 단장님 계신가요? 네. 이 4년간 저희가 국립극단 장애인 관객 비율을 보니까 계속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우선 칭찬을 해드리려고 하고 배리어프리 공연이 늘었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 지원도 하셨어요? 예, 이동 지원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 지원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부.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로드킬 인더 시어터를 준비하시면서 극단 배리어프리 공연 및 접근성 강화 매뉴얼 제작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본이 되십니다. 지금 국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신 거에 있어서 다른 지금 국립 공연단들, 단체들 많이 오셨잖아요. 네. 공유하시고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여기에서 멈추시지 마시고 다양한 배려프리 공연들도 참여 기회들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다음에는 장애 예술인 공연과 전시 확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안서 이제 9월에 이제 통과된 내용 중에 장애 예술인 지원법 제9조의 2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 예술인 창작물의 창작물과 공연 등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 열린 전시나 공연 현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성과나 내용이 전무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님 대리인이 오셨나요? 대행이 오셨죠? 아닙니다. 네. 으뜸홀과 열린마당 등에서 3년간 28건 콘서트가 개최되었어요. 아시나요? 예, 예. 네. 근데 뭐 장애예술인 관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고요. 현대미술관장님? 네. 네, 서울관에서 3년간 30건, 또 과천에서 18건의 전시와 공연이 열렸는데, 여기도 이제 여기는 보면 힙합이나 뮤지컬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양한 장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장애예술인 공연단이나 이런 공연은 전혀 전무했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하셨어요. 50건, 3년 동안 50건 하셨는데 여기도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박물관 미술관장님들께서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거기는 공연도 포함됩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명시된 기관의 그 법률적 의무인 만큼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계획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는데, 저 여기서 지금 예술정책관님이랑 문화정책관님 오셨죠? 네네. 그리고 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형희 이사장님 오셨죠? 네. 함께 머리를 맞대셔야 합니다. 예,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마련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지에서도 예술 분야에서도 양쪽 분야로 배제되면 그런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있는가 하면 패럴림픽도 있고요. 그리고 각 그 공공 관련된 그 시험이나 예를 들어 대학 입시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이런 만큼 장애 예술인 지원법이 지금 활발하게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공공기관 예술 단체들 오셨는데요. 지금 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관 절차에서 예술인 지원법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셔야 되고요. 이런 점들 이렇게 각각 마련하시고 대책 수립하셔서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나왔던 원정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나요? 네, 짧게. 네,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복 제작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국가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하고 그 대체자료 제작 추천 시스템을 동시에 두 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중복 제작률을 줄이고 있고요. 저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현재 그 저희만 보유하고 있는 게 한 93% 정도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그 저희가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 그 한 아이디로 그러니까 여러 도서관의 이제 아이디 중복 사용 여부인데 저희 그 국립장애인도서관 아이디 한 개로 현재는 35개, 총 저희 국가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관이 39개인데요. 35개의 도서관은 저희 도서관 아이디로 접근할 수 있고 나머지 4개는 지금 그 협의를 통해서 계속 그 한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고 또 세 번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불어 이제 이 유래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그 생계형이라든가 또 학술 전공 서정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직접 그 이용자들의 그 모든 것과 권리와 보장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 인력하고 투입해서 제작을 좀 그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